야, 승우 씨.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잘 보이셨는데요. 제가 무슨 벌칙이에요. 루키언 씨랑 똑같이 1절에서 부딪힌 줄 알고 혼자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 아니에요, 역시. 아니에요. 지금 승우 오빠 연막 작전이었어요. 아, 최현진 씨, 아 이예지 씨 목소리 좋아서 벌써 힐링. 뿅뿅뿅뿅. 어, 민유정 씨가 네? 양쇼팽 승우 오빠 피아노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셨어요. 오늘 뭐 벌칙 퍼레이드 날이죠? 잠깐 이게 할 수 있어요? 이쪽에 네. 지금 우와!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할까요? 피아노 치는 남자 좋은데. 네, 그냥 지금... 피아노에서요? 네. 안 된다는데. 피아노는 아 지금 안, 어? 안 돼요? 진짜요? 아직 안 돼요? 아 네. 피아노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 안타깝다. 아쉽다. 아 된대요, 된대요, 된대요. 아 시간을 끌어주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단하다. 바로 연결을 초고 스피드로 하셨고요. 지금 지금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돼요. 지금 돼요. 된다고요?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럼 간단 짧게 짧게 1초만. 1초요? 1초. 박혜진 씨가 눈앞엔 추가요. 에이, 이렇게 잘 부를 거면서. 좋다, 좋아. 제대로 힐링송이에요. 2708님. 진짜 싫다. 뭐, 못한다, 못한다 그러다가. 저렇게 잘해버리면은. 좀. 아, 너무 너무 좋아요. 가사 지금 틀려 굉장히 좋네요. 있다, 미워. 아유, 괜찮나요? 우리 더레이만 신경 쓸 거예요. 뭐 하고 양쇼팽이라고 쓰니까 쇼팽 제일 한번. 좋아하는 노래 쳐주세요. 베토벤? 베토벤? 너무 좋아. 잘 치는 사람. 잘한다. 손가락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무 잘한다. 와. 어떡해요? 조정치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저 노래하실 때 느낀 게 좀 네. 완성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연습도 다르죠. 네, 연습도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좀 틀려요, 완성도는. 틀려요, 이게. 맞죠, 맞죠. 근데 빼다가 이렇게 잘하니까 좀 밉상? 그러니까. 뭘 이렇게 빼요? 네. 다른 데 가서 빼지 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승우 씨 도대체 뭘 못 하신다는 건지, 조희영 씨. 화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우 씨의 피아노 연주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조정치 씨가 사연을 한번 읽어주세요. 띠리링. 띠리링. 김효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회사 후배들한테 휴가 날짜를 정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이럴 수가. 다들 성수기 날짜에 써놨더라고요. 가만 보니 제가 갈 수 있는 날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가면 비가 와서 못 가고 8월 중순 이후엔 여름이 끝나가니 가기 힘들고. 그래서 한마디 야! 아니 언제 가냐? 그러니 승우 씨가 부장님은 솔로인데 휴가 어디로 누구랑 가시게요? 어차피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럴 바엔 뭐 날짜가 중요해요? 아 참 버릇없는 직장 후배네. 저 속으로 분노에 치를 떨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이 먹고 솔로인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나요? 그래도 부장인데 먼저 고르시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나쁜 것들! 솔로도 휴가 가고 싶은 거 아시죠? 감미로운 노래로 제 화 좀 다운시켜주세요. 아직도 후배들 때문에 화가 나서 덥네요. 야, 우리 김효진 님의 사연이었는데 아우 후배들 좀 나빴다. 진짜. 아, 솔로여도 진짜 휴가 가고 싶으면 막 똑같잖아요. 맞아. 솔로가 뭐. 솔로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심각한 사연들이 많이 오네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비슷비슷해요. 다. 솔로가 더 많죠, 사실. 맞아요. 우리 또 슈키라는 솔로 우대 방송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 우대지 뭐 다른 거를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다 솔로신가요 여기? 네. 아, 공식적으로는 다 솔로시구나. 네. 네. 네 분 휴가 계획 뭐 있을까요? 주니엘 양부터. 휴가를 일단 받아야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도 바쁘니까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로켄 씨는?
저희는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네, 저희는 연습실에 계속 있어서 연습해야 돼. 네, 휴가를 받아야지만 저희도. 아, 그래 나중에 가면 돼요. 네. 저도 초반에는 없었어요 사실. 네. 데뷔하고 5년 동안은. 아, 뭐 올해는 갈 계획 있으세요? 저는 매년 가요. 한 4년 전부터는 계속 갔었어요. 올해는. 올해는 가야죠. 예. 네. 우와. 뭐 어디 가세요? 하와이. 어디? 좋습니다. 우리 조정치 씨는 뭐 전, 휴가 계획 있어요? 저는 원래 휴가를 안 다녔는데 네. 올해는 가려고요. 다음 주에 물놀이. 어? 네. 우와. 그렇게 수영장 크게 해놓은데 그런데 놀러 가려고요. 아 좋다. 좋죠. 네. 네. 좋다. 부럽다. 네.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우와. 좀 흠이죠. 에헤이. 흠이라니요. 아 우리 승호 씨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네. 그 공식 휴가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 그냥 네, 스케줄 그냥 없을 자체 때. 휴가라고 하죠. 네, 그 다음 날 이제 스케줄이 없으면 그때. 네 예전에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잠을 선택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 후회되지 않도록 놀러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은 뭐 맞아. 나중에 자요.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특별하게 제가. 정말요? 네, 제가 또 정말요? 어, 좀 떨린다 오늘. 아, 지난주 안 했거든요, 제가. 맞아요. 요새 안 하셨어요. 요새 좀 안 했죠. 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제가 좀 특별히? 나섰습니다. 예, 네, 제가 조성모 씨의 투헤븐을 와, 저 노래 진짜 좋아해요. 참 요거를 했는데 좀 안 맞긴 한데 아, 뭐 힐링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적여 드릴게요.